안녕하세요. 전 빅데디예요. 빅토리아라는 데 살고 있고, 빅토리아 다들 모를 텐데 밴쿠버 옆에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조그만한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뭐 나름 제일 중심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저는 여기 온 지 두 달 정도 됐어요. 두 달. 와이프가 한국의 미세먼지가 너무 싫다고 그래서, 또 저희 애들이 두 명이 있는데 또 나름 이제 커가면서 뭐 교육적인 면이나 뭐 영어나 뭐 이런 거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날려버리려고 이곳에 왔어요. 저희가 빅토리아를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와이프가 취업을 이쪽에 했어요. 취업. 취업을 어떻게 했냐? 다 저기 뭐냐, 유학원 같은 데가 돈 주고 가지고 연결돼서 면접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와이프는 지금 데이케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돼요. 캐나다 자체에 유아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많이들 뽑고 있고 많이들 채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뭔가 캐나다에 이민을 오고 싶다 그러면 유아교육 전공하면은 그냥 이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솔직히 해줄 말은 많이 없어요. 방금 경찰차가 과속단속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시속 80km인데 내가 80km 약간 넘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딱지 떼가지고 와이프한테 욕 엄청 먹었는데. 여기가 좀 아날로그적이에요. 경찰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어요. 뭐든지 약간 다 수동적이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좀 도와준 형님이, 그 형님은 저희 아버트포드라는 곳에 이제 내륙에 살고 있어요. 밴쿠버 옆에. 그 형님이, 너희는 그냥 10년 뒤 미래에서 과거를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10년까지는 좀 오하고, 아무튼 되게 아날로그적이에요. 되게 엄청나게. 캐나다가 집값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다기보다는 월세가 진짜 비싸요. 월세가. 한국의 전세제도는 진짜 와 너무 부러워요. 아무튼 월세가 지금 저희 집이 하우스, 그냥 전원주택에 베이스먼트에 살고 있거든요. 베이스먼트 라고 하면 좀 좋아 보이는데 반지하예요. 반지하. 네, 반지하 방 두 개 거실 달려있는 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한 달에 2120불이 나가요. 뭐 대충 하나 따지면은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200만원의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지금. 이게 와씨 월세가 너무 비싸. 근데 우리가 또 지금 사는 데가 빅토리아 중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뭐 좀 나가봤자 170만원이에요. 170만원. 이게 뭐 200만원 내나 170만원 내나 다 그냥 비싼 거야. 근데 나름 또 만족을 하고 살아요. 이게 200만원이지만 진짜 그만큼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뭐 모르겠지만, 뭐 뒤에 조그만한 마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들 뭐 이렇게 풀어놓고 꽃에 물도 주고, 지금 깻잎 심고 바질 심고 민트 심고 이래가지고, 아직 애기지만 좀 커면은 그거 막 썰어가지고 뭐 요리에도 이렇게 뿌려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애들이 막 일단 지하니까 엄청나게 뛰어댕겨. 한국에서는 막 그렇게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너 혼난다 밑에 집 할머니 올라온다 막. 근데 실제로도 많이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아 여기 오니까 내가 뛸 때마다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매일 뛰어. 매일 정말로 매일 뛰고, 뒤에 막 뭐 조그마한 풀장 같은 거 이게 월마트에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거 풀장에서 펴놓고 뭐 그냥 뭐 잠수하고, 어? 아주 그냥 애들이 만족하고 살고 있어. 아이고 잘하네. 아 그리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아, 한국에서랑 좀 바뀌었죠. 저는 이제 일단 비자 상태도 관광 비자고 일을 못해요 지금. 와이프가 여기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LMIA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LMIA를 받으면 그때 워킹, 제대로 된 워킹 비자를 받고, 저도 배우자 동반으로 워킹 비자가 나와요. 괜찮죠? 그때 뭐 이제 야간에라도 애를 봐야 되니까 야간에라도 뭐 일을 하고 뭐 그래야죠. 아 이제 집에 도착했어. 짜잔. 이제 들어가는 문포예요. 우리가 저기 살아요. 집 소개는 나중에 또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Bye.